축구의 신 메시와 호날두의 월드컵 우승 도전은 16강에서 좌절됐습니다. 아르헨티나를 꺾은 프랑스의 신성 은바페는 두 골을 몰아치며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전반 11분 프랑스의 신성 킬리안 은바페가 압도적인 속도로 아르헨티나 수비진을 무너뜨린 끝에 페널티킥을 얻어내 프랑스의 선취골을 선물합니다. 은바페는 2대2로 팽팽하던 후반 19분에 첫 골을 기록했고 곧이어 후반 23분 지루의 스루패스를 받아 강력한 슈팅으로 쐐기골까지 성공시켰습니다. 최종 스코어 4대3 역전의 재역전 월드컵 토너먼트 역사에 남을 뜨거운 난타전 끝에 프랑스를 8강으로 이끈 주역은 은바페였습니다. 1998년생 만 19세인 은바페는 축구 황제 펠레 이후 60년 만에 한 경기에서 두 골 이상 넣은 10대 선수가 됐습니다. 두 개의 도움을 기록했지만 득점에는 실패한 메시는 떠오르는 신성 은바페의 활약을 그저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호날두의 포르투갈도 우루과이에 막혀 8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우루과이 공격수 에딘손 카바니에게 두 골을 내주며 2대1로 졌습니다. 카바니는 전반 7분 헤딩으로 선제골을 뽑았고 1대1 동점 상황이던 후반 17분에는 강력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결승골을 꽂아 넣었습니다. 포르투갈은 전후반 합쳐 20개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탈락에 고배를 마셨습니다. 축구의 신자리를 양분하던 호날두와 메시는 새로운 스타 탄생을 지켜보며 같은 날 쓸쓸히 짐을 쌌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